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앵클로스라는 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천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영상의 댓글을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임경은님께서 저렇게 부드럽게 안 되고 탱탱거리게 된다. 천이 통통거려요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샘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침대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침대의 천 형태의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로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요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물어보신 것처럼 약간 이게 디테일이 없고 통통거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천의 오브젝트를 치우고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create 폴리곤 오브젝트 네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보통 플랜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있는 이 폴리 플랜이라고 하는 이섭 디비전 위드와 하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점과 선과 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높이로 10개씩 나눠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클로스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fx에 n 클로스에 create n 클로스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체크문으로 사인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데요. 여기 있는 이, 그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변형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여기 있는 버텍스에,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의 그런 형태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변형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변형을 한 거예요. 이 디테일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점들과 선들과 면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언두를 이용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fx 항목에, enclose 항목에 remove가 enclos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이 polyplane이라고 하는 subdivision with height를 이렇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뭐, 그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80. 이런 식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enclose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enclose.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랑은 훨씬 느려진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도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아마도 그 문제 해결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정에서 여기 있는 이 클로스에 설정해 보게 되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이 천에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밴드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지는데 크게 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밴드 레지스턴스를 만약에 높여놨다라고 하면 플레이를 했을 때 구부러지는 그런 저항력이 너무 높였나 봅니다.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구부러지는 저항력이 높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아까보다는
조금 덜 변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이 아래쪽 부분에도 약간 주름이 좀더 생겨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주름 없이 이렇게 주름이 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뻣뻣한 그런 형태의 그 클로스, 뭐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 밴드 레지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끔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0.1로 돌려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는 걸볼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리지디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지드라고 해서 딱딱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때, 천이 오브젝트가 아니라요,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딱딱한 물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리지디티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이 오브젝트는 형태의 변형이 안 되는 그냥 딱딱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탱탱거린다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섭 디비전이라고 하는 이 면의 개수를 늘려주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런 이 성질을 이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디폼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여기는 형태에 변형되는 그 저항력도 높여놓게 되면 형태의 변형을 여기 있는 이 리지디티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게끔 변형이 덜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높여놔가지고 역시나 리지디티랑 비슷해졌는데 만약 이걸 조금 낮춰주게 되면 형태의 변형이 약간 디폼이 덜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런 그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 언급한 섭디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케일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드가 요 정도의 그리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 공간에 대한 스케일감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끔 디테일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이 아무리 디테일하다고 해도 크기가 작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디테일이 안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공간 자체가 작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여기 mclose라고 하는 거에 스페이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조정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스페이스 스케일을 만약 그 10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면 이 공간이 상당히 큰 걸로 인식이 해서 떨어지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만약 혹시라도 여기 있는 공간이 좀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0.1로 하게 되면 작아져서 공간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줘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언급했던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천의 형태를 한번 만들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스를 한번 지우고요. 딜리트 리무브 클로스 지우고 여기는 천으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천의 디테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천의 이 디테일을 조금 놀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폴리 플랜의 값을 조금 높여줘서 디테일을 최소한의 디테일을 좀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길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다. 그러니까 비율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 비율에 맞게끔 여기 있는 섭디비전도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X축이 8이고요.
그다음에 Y축이 아 Z축이네요. Z축이 10입니다. 8대12 비율이에요. 그래서 8대12 비율. 그래서 이걸로 두 개를 이렇게 쫙 올리게 되면 8대 11 비율로 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입자 형태가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이스의 정사각형 형태. 8, 8이니까 838에 4832 450. 뭐이 정도 하면 비슷한 비율일 것 같아요. 뭐 사실상 48 정도 되네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정사각형의 비율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이 섬유 조직이라고 하면 그 섬유 조직의 입자가 일정하게 정사각형 형태의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천으로 봤을 때는 아니겠지만 입자 자체는 정사각형의 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천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fx nclose create nclose 이용하게 되면 이 천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전에 스케일을 조금 늘려놔 가지고요. nclose에 스케일을 스페이스 스케일을 늘려놔서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설정 안 했으면 아마 미끄러지게 될 겁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데 지금 좀 세팅을 해놔서 그렇게 하는데 이 프랙션이라고 하는 이 마찰력을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값은 아마도 0.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키니스라고 해서 이제 달라붙는 능력을 0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미끌려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천 같은 경우 마찰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랙션이라고 하는 걸 천에도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매트리스 관련 생긴처럼 얘도 프릭션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릭션 마찰력을 높여놓게 되면 아까보다는 덜 떨어지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있는 형태를 변형을 하고 싶다. 아까처럼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constraint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게 transform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점들이 하나의 로케이터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에서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키를 줍니다. 1프레임에다 키를 주고 그다음에 35프레임에다가 이렇게 키를 한쪽으로 밀어주는 키를 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천에 그 constraint의 항목에 보게 되면 strengt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값들도 키를 주는 겁니다. 시작되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 strength라고 하는 걸 키를 0을 주고요. 한30 지점까지는 원래 값인 20을 주어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플레이를 했을 때이 30프레임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하고 32부부터는 영향력이 끊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constraint 같은 경우를 비저빌리티를 브로크를 해서 숨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접히고 그다음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페인트 그다음에 n 클로스 버텍스 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밑에 보게 되면 윙클이라고 하는 주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에다가 이 값을 주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브러쉬 B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X자 형태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아졌네요. 이렇게 브러쉬 형태 프로파일 조금 조정을 하고요. 명확하게 X자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겨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너무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과하다고 생각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맵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맨 밑에 윙클 맵 타입이 있고요. 퍼 버텍스라고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윙클 맵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값이 적용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0.1 정도 하게 되면 아까보다 10배 정도 적은 느낌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는데요. 반 정도 줄여주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X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옷감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체크 무늬를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게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 주름을 만들어주고 해주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